우산을 쓰고 해. 뭐야? 왜 우산을 쓰고 해? 엄마 이거 두고 포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렇게? 아 떠 있어? 맨발로 들어가 봐.
3개가 850. 800 정도? 합해서 1650g. 늘었는데 잼부부장이야. 엄마보다 큰 양인데? 네? 주간 녀석이래. 150g에 벌레 먹은 거 막 버린 거 한 650 버렸다고 하고, 그럼 1000g, 그러면 설탕 그냥 반만 넣고 일단 500g 여기 와서 만드는 거 보고 싶다며. 이리 와봐. 난 만들고 싶다는데. 아, 뜨거우니까. 사과를 졸여서 뿌리면 좀 약간 쪼그라들잖아. 응? 초당옥수수 같네. 그래? 여기에 이제 약간 500g의 설탕. 다 뿌려? 근데 너무 달 것 같기도 하고. 칼로리 반. 사과를 아까 많이 버려가지고. 그래도 1650에서 1000g, 1kg이라고 생각하고 500g만 한번 넣어보는 거야, 설탕. 네가 자르던 거야? 응. 이렇게 넣고 끓이는 거야. 그래서 사과가 좀 투명해 보일 때까지. 알았어? 이렇게. 왠지 탕수육 소스 만드는 거 그런 거 같아? 탕수육 소스 만들 때 이거 넣어도 되겠다. 응. 한 번만 저어볼래? 어? 조심, 뜨거운 거야, 지금.
반도가 좀 됐어. 이렇게. 왠지 마녀스 같죠. 이걸 탁 튀면 뜨거운 게 여기 탁 튀어서 엄청 뜨거워. 그냥 저 이제 그 당수육수 느낌 나. 이렇게. 이렇게.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네. 아 좋다. 물맛이 좋네. 전날 잘 만들어진
요거트를 넣고 천둥이 막 치네. 우르르쾅쾅. 세 스푼. 전날 만든 사과잼. 두 스푼만 넣을까? 냉동된 블루베리 그냥 쭉쭉 뿌려. 뿌려서 좀 섞어야겠지? 섞어놓고 나중에는 위에다 데코 좀 하고. 시리얼 배고파서 좀 듬뿍. 그래놀라 넣고 그럼 끝. 블루베리를 다시 데코용으로 옆에만 딱 끝. 대박. 되게 맛있어. 대박. 아, 망했다. 완전 맛있다. 어우, 진짜 맛있다. 와. 완전 맛있어. 누가 먹을래?